특별히 준비한 파워 인터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재상 전 미래스 자산운용 부회장이 투자 자문사를 설립해서 시장에 복귀했습니다. 타액 추종을 불허하는 수익률로 한때 미스터 펀드맨이라는 애칭을 얻기도 했었는데요. 투자 판단이 어려운 요즘 시장을 구재상 대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미국의 출구 전략 있잖아요. 양적 완화 축소 유시라든가 중국의 긴축 문제 때문에 당분간 아마 올해 연말까지는 박스권 전후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도 좀 시장은 좀 소폭 하락을 했는데 1800선 전후다 그러면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어느 정도 기회가 있는 추세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락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1800 전후다 그러면은. 우리 그 한국 경제로 놓고 봤을 때 이럴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 유럽이 좀 개선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제조 베이스로 지금 돼 있잖아요. 물론 최근 들어서 이제 양적 완화 축소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이머징 마켓 전체적으로 다 네거티브한 상황이죠. 주식이든 채권이든 다 그쪽에서 아웃플로우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어쨌든 제조 베이스에서 또 수출이 좀 돼갈 여지가 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환 보유고 어느 정도 넉넉하기 때문에 환율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상태에서 수출이 조금 어느 정도 이어진다고 보면은 올해는 이머징 전체적으로 지금 가치 있는 범위군에서 해외 투자가들이 한국 시장을 갖다 최근에도 많이 팔고 있지만은 내년도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머징 마켓 전체 내에서는 차별화된 시장 쪽으로 한국 시장을 봐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같은 경우 한국 시장은 올해 어느 정도 지수대에서 내년도에는 좀 상승세로 이렇게 전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올 연말이든 내년이든 간에 머지않는 시간 내에 이제 실시가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다만 출구 전략이 이제 실시가 됐을 때 뭐냐면은 시간이 조금 상당히 좀 걸리는 기간을 두고 완만하게 진행이 되는 거지 급격하게는 진행될 것 아니라 않거든요. 가령 우리가 이제 그 출구 전략이다 하면 네 단계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먼저 이제 850억 달러씩 사는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줄 거고 2015년이다 그러면 금리를 갖다 올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갖다가 한 2, 3년 내에 걸쳐서 실시가 된다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어떤 충격은 점차 이제 완화가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미국을 놓고 봤을 때 미국의 금리를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내년에 만약에 미국의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추세로 보인다 그러면은 머지않은 시간 내에 어쨌든 내년에 이제 미국의 GDP 성장 3%고요. 물가를 갖다 한 1.5 정도 본다 그러면은 14년, 15년으로 가면 미국의 어떤 채권 쪽 금리가 4% 이상도 갈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1.6에서 2.4%대 와 있는데 미국의 금리가 3%대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조금 더 완화가 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긴축 부분이 사실은 시장에 또 특히 한국 시장 같은 건 좀 네거티브한 측면이 좀 있죠. 근데 길게 놓고 보면은 중국의 현재 긴축 기조라든가 여타 부분 구조조정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금은 뭐 네거티브한 측면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또 우리가 증시라는 게 또 이러잖아요. 뭐 적어도 올 연말 정도면은 긴축에 대한 어떤 효과 부분도 또 시장에서 체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년이 된다 그러면은 중국에 대한 부담이 특히 우리가 한국 증시에 있어서 그런 부담들도 조금 더 누그러뜨리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에요. 다만 지금은 어쨌든 간에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당분간 중국의 영향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중국의 긴축 이전에 우리가 이제 실물 사이드에서 뭐 긴축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권에 대한 긴축도 있지만은 우리가 실물 쪽에서 구조조정도 같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보이거든요. 가령 중국이다 그러면은 가장 많이 따지는 게 이제 실업률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많이 따지는데 일부 산업들 같은 경우 보면은 일단 그 실업률이 좀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그런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해나가고 있는 부분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령 예다 그러면은 중국의 그 어떤 조선 부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은 최근에 보면은 실업률이 조금 높아지는 걸 감안해서라도 과감하게 좀 어떤 구조조정을 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우리가 금융권 구조용뿐만 아니라 실물 쪽의 구조용도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지금 보면은 당분간은요. 어쨌든 간에 올해 이제 보면은 지금까지 놓고 봤을 때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실물 투자든 다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채권 부분은요. 어쨌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금리 부분이 조금 올라간다고 보면 채권 투자는 올 연말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올 연말 이전에는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종합적 지수 자체가 낮은 상황에가 있기 때문에 주가 지수, 그다음에 주식 쪽 투자가 조금 더 나은 결과를 갖다 갖다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뭐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 6개월여의 투자 기간보다는 사실은 좀 적어도 한 1년 이상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당장은 한 6개월 정도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지만은 우리가 1년 이상을 본다 그러면은 펀더멘털리 보면 좋은 부분도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가령 미국의 환경이 점차도 개선되고 있다. 특히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또 한 가지를 갖다 덧붙여서 볼 수가 있는 게요. 올해 들어서 이제 미국의 부동산이라든가 어떤 실업률 부분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추세가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익히 다 아시는 것처럼 쉘게스라든가 타이트 오일이라든가 점차 어떤 미국의 에너지 매장량 부분이 또 추가로 많이 체크가 되고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도 미국의 제조업에 또 경쟁력을 갖다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글로벌리 보면은 미국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단기적으로 중국의 긴축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한국 경제에 부담을 주지만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한국 경제로 놓고 봤을 때 수출 베이스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리딩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거시경제 여건도 내년으로 가면 조금 더 개선이 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좀 하나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일본의 엔화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상반기 때 한국 주시장 못 올라간 경우는 사실은 엔화 부분이 컸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하반기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상반기 때 74 정도에서 103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다시 강세로 갔다가 다시 약세 추세로 접어들었는데요. 일본의 엔화 부분도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일본의 금리가 지금 현재 좀 더 올라간다고 보면 일본 재정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일본 정부가 엔화 약세를 갖다 더 유도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는 좀 천천히 가는 엔화 약세를 갖다 유도해 나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수출 쪽에 하반기로 가면서 내년으로 간다 하더라도 일본 엔화가 추가적으로 엔화 약세가 추가적으로 우리 경제 어떤 제조업 여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여건은 조금 더 줄어들 것 같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1년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올해보다는 좀 내년에 조금 더 개선된 여건도 좀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나갑니다. 산업이라든가 개별 회사로 놓고 보면은 우리가 다른 어떤 성장을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아, 저 종목이 참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종목들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우리가 종합주가지수 최근에 한 200포인트 이상 빠졌지만은 우리가 또 만약에 또 개별 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놓고 그냥 차트상으로 하단에 굉장히 내려가 있는 종목들이 또 많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내년을 놓고 봤을 때 턴어라운드가 좀 가능한 기업들 있죠. 우리가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령 어떤 특정 산업 같은 경우는 매크로에 관계없이 계속 성장이 되는 쪽 있잖아요. 가령 우리가 클라우딩 쪽 투자 있지 않습니까? 이쪽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관련된 어떤 산업군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컨텐츠라는 것도 있고요. 플랫폼이란 것도 있고요. 네트워크이란 것도 있고 디바이스와 관련된 또 어떤 종목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우리가 또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헬스케어다. 그러면은 그건 성장을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또 하나 또 예를 들어본다 그러면은 중국의 내수 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최근에 이제 중국 그 어떤 긴축에 대해서 이제 염려를 많이 오고 있다. 중국이 성장이 좀 꺾일 거 있잖아요. 그건 불가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우리가 부자더구만 1억 명 정도를 갖다 우리가 추측을 하잖아요. 거기서 만들어내는 내수의 성장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우리가 아이디어를 갖다 찾는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반기 때 인덱스를 넘어서 좋은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좋은 종목 선정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은 상당히 많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전에 있던 회사도 뭐 사실은 이제 같이 뭐 이제 만든 회사였지만은 제가 이제 뭐 가장 이제 뭐 중요한 건 독립하게 되기는 내 나름대로 회사를 갖다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리고 또 여기서 투자처를 같이 하는 또 우리 직원들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나름대로 해서 또 우리가 자본시장에 제가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겠는가 해서 아무튼 이번에 한번